왜 우리가 어디만 가면 비가 와? 지금 빗물 아 됐어요. 괜찮아 괜찮아. 오늘 며칠인지 아세요? 근데? 오늘? 오늘 2일인가? 1일인가? 8월 2일. 2일? 아 2일이네. 제 첫 출근이 5월 2일이거든요. 아 진짜? 네. 3개월이 오, 됐어요. 3개월 됐네? 아니 아까 그 만두집에서도 네. 주차하고 차에 내리자마자 비가 오더니만은 여기도 여기 주차하고 너 주문하러 들어가니까 비가 오던데? 그러니까요. 딱 맞춰서 아주. 그래서 3개월이 됐는데 제가 고민이 있어요. 3개월이 됐는데? 3개월밖에 안 되는데 고민이 있어? 아니 잘하고 있다. 찬영푼이 시키는 거 열심히 하겠습니다. 많이 도와주세요. 언브로큰 화이팅. 그거 읽으면 어떡해. 나는 네. 3개월만 지켜봐 달라는데 3주도 길다고 보니. 네. 아, 아니야 아니야 장난이야. 제가 아직 뭘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. 배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. 일단 지금 해야 될 거는 네. 그걸 좀 썰어줬으면 좋긴 하겠어. 기다리고 있는데. 일단 썰게요. 어. 아니 근데 이걸 뭐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할 만한 건가? 그래도 옆에서 어? 지희가 네.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? 못하고 있었으면은 이미 아마 다른 데서 일하고 있지 않을까? 아 그래서 3개월이 됐으니까 아 그치 한 분기가 지나간 네. 것도 뭐 솔직히 전혀 또 네가 이쪽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짧지 않은 시간이기 때문에 어, 네가 궁금하긴 할 것 같아. 어떤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? 뭘로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나도 평가 내리기가 좀 어려운데 월급이 아깝냐 안 아깝냐? 아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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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떤 부분이 네가 좀 잘했으면 좋겠고 좀 아쉬운 거 같고 이런 게 좀 있어? 지금 다들 편하게 해줘가지고 좀 되게 쉽게 막 못 친해지거든요 원래 사람들하고? 사람들하고 근데 지금 거짓말 하지 마 진짜예요 나도 처음에 네. 면접 볼 때 말고 네. 그 다음에 이제 네가 몇 번 출근했을 때 네. 조금 의외로 잘 못 친해지는 성격일 것 같다라는 네. 생각을 조금 했거든? 네. 그러고 바로 없어졌어 그 뒤로 너무 잘 해주셔가지고 엄청 빨리 친해지는 것 같은데 왜? 아니에요. 그냥 진짜 편하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빨리 이렇게 친해진 거지. 아 맞아? 원래 보통 사람들하고는 빨리 못 친해지는 성격인 것 같아서 그래서 친해져가지고 이렇게 말을 그때보다는 더 잘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지금 3개월 동안 일한 너 자신한테 몇 점을 주고 싶어? 몇 점이요? 저한테요? 저는 아직 전 진짜 점수 주고 싶지 않아요. 맞아 나도 그래. 아는 드립이고 는 드립이고 아예 영 마이너스여가지고 아 마이너스라고? 네 제가 생각하기에 아 넌 그러면 지금 옆집 평채널 언브로큰 회사에 지금 민폐다? 아 민폐가 마이너스를 아니고 주고 있다? 도움을 더 드려야 아, 되는데 솔직하게 솔직하게 한 몇 점 정도 그냥 너무 겸손 진짜, 말고 아니 너무 겸손 아니고 진짜 몇 점 몇 점 몇 점? 어 점수로 또 딱 해야 이제 아, 보시는 분들도 딱 아 그렇겠구나 라는 정도 생각할 수 있지 전 3개월 했으니까 이제 3점? 5점 만점인데? 아 그래서요? 별 5개 만점인데 별 3개 준다고? 아 3개 줬구나 아 아니야 아 진짜? 진짜 아, 100점 그래서... 만점에? 3점? 너무 겸손한 척한다 척이 아니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아직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카메라도 잘 다 못 잡고 앞에서 얘기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획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회의할 때 뭔가 느꼈어요 3개월이 된 게 맞나 아, 아직 너무 초심만 거... 갖고 있어? 네 초심만 갖고 근데 이것도 뭐 좋은 거지만 내가 느끼기에 지금 3개월 동안 회사 안에서 언브로큰 회사 안에서 점수를 먼저 아니 점수보다 점수 좀 야박하니까 잘하고 있어 회사 안에서 분위기는 처음보다 네가 어색한데도 불구하고 막 더 한마디라도 더 하려 그러고 알아보는 거 일단 서치 능력이 좀 좋고 알아봐 달라 그러면 되게 빨리 알아봐 주는 것도 좋고 나름 그런 서비스 업종을 좀 오래 해서 그런지 너만의 그 정리정돈이 좀 있어 업무를 시킨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하고 있다 우리가 세 개 카테고리 정도로 나눠줘야 되겠지? 하나는 이제 지금 얘기했던 회사, 또 하나는 출연자로서,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PD로서까지 어느 정도 능력이 좀 올라왔으면 좋겠다. 안 올라오면 다른 사람을 뽑아야지. 아니, PD 쪽으로는. 왜냐면, 그 찬영이
혼자서 이 모든 일을 다 맡아서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우니까 네. 같이 아이디어를 뭐 나도 최대한 내려고 하고 주영이도 내려고 하고 너도 내려고 해서 다 같이 이 회사가 굴러가면 난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. 찬영이 아이디어도 한계에 부딪히는 날이 어느 날 올 거고 온 적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스킬을 좀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네가 1인분의 PD 역할이 될 필요는 없어. 이 PD 쪽의 능력으로는 중간 정도를 가려고 한다. 네. 가려고 한다. 반은 가려고 한다. 지금은 다 바닥이어가지고. 아 근데 솔직히 좀 뭐라도 올라오고 싶은데 솔직히 처음 촬영하면 처음 기획해서 촬영을 하면 뭘 촬영해야 될지 몰라. 이게 우리가 눈으로 네. 우리가 봤던 영상과 네. 실제적으로 네가 기획을 해서 네, 네.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한 내용이 쉬워 보이진 않잖아. 눈으로 본 거에 비해서. 네, 기획이 쉽진 않죠. 뭐 이제는 구독자분들도 눈이 많이 높아지셔가지고 솔직히 이 영상 어떻게 딱 찍으면 아 요렇게 찍었네 날로 먹었네 이런 거 다 아실 수 있겠지만 처음 이거를 촬영하면 당연히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. 네, 어려워요. 나도 이제 출연자 입장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알지만 PD 입장에서 조금씩 팁밖에 모르지. 나도 정확한 건 나도 저쪽에서 서본 적이 많이 없어가지고 회사 안에서는 느낌상 중상 정도라면 여기는 중하, 궁을 향해 달려가는 중하 PD 쪽으로 출연하는 역할로는 내가 봤을 때 상하, 중상하고는 좀 다른 거야. 상하. 너무 높은 거 아니에요? 옛날에는 아, 그냥 중하였는데 옛날에는 그러니까 처음 들어와서 하 아니었어요? 베트남 갔다 오고 나서가 진짜 솔직히 하상 정도 됐었는데 그때는 제가 이제 몰랐던 게 있었는데 지희가 베트남이 정말 그 하루하루 촬영에 잘 끌려 다녔다. 지희가 뭘 모르고 아 진짜 뭘 모르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가고 저렇게 하는 건가 보다 저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현타가 온 거야 내가 보기에. 그래서 어느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우리가 6월달이 됐지. 맞아요. 주영이도 왔고. 맞아요. 그러니까 진짜 초반에 베트남을 갔다 와가지고 진짜 2주 만에 갔다 왔는데. 그치 그치. 그래가지고 그 후에 한번 조금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던 것 같아. 혼자만의 정리하는.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같이 일을 하면서 서포트하면서 네. 뭔가 더 친해지면서 이제 뭔가 케미가 좀 맞아가기 시작했지. 그러면서 지희가 모토를 달았어. 모토를 달았고 쉬지 않고 그냥 어마나 지금 카메라가 켜져 있어서 지희가 아, 이 정도지. 한 30%밖에 얘기를 안 하는 거다. 카메라 꺼지면 지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걸 지희가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조금만 바뀌면 돼. 저 이거는 상으로 달려가고 있다. 난 그 정도라고 생각해. 찬영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고 있는 게 보여. 근데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오면서 지 아이디어로 촬영하고 주영이 아이디어로 촬영하고 그런 촬영하는 것들이 이제 약간 두서가 없을 거예요.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서 보셔도 약간 그 두서도 없고 포인트도 약간 약하고 이럴 텐데 지희하고 주영이하고 어떤 커 나가는 그런 모습도 저희는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. 아 근데 사실 이게 타고난 사람은 없어. 이 일에 대해서 이거 결국 아이디어 싸움이고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영상으로 만들어내느냐의 싸움이라 그냥 내가 봤을 때 지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많이 카메라를 들어보면 될 것 같아요. 그것도 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도 어지러워요. 무슨 한계가 와? 이렇게 계속 찍었는데 안 늘어? 네, 안 늘고 제가 제자리 걸음일까봐 느렸긴 하네. 근데 아까 차 타고 가면서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않았어? 그런 얘기요? 왜 이렇게 생각이 많으세요? 생각하지 말라고. 옆집 병원 생각 좀 하지 마세요. 생각하지 많은 걸 생각하세요라고 그러더니 나한테 너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아? 아직 이제 3개월밖에 안 됐는데. 아 저는 열심히 해야 될 때니까. 총평을 하자면 잘하고 있다. 아까 회의 때는 아닌 것 같은데. 아 회의 때는 네가 뭔가 그 근심 걱정이 많은 것처럼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길래 뭘 물어보고 그래도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있길래 얘가 거기서 다 듣고 카메라 앞에서 얘기하려고 얘기 안 하고 있었어요. 이걸 찍는다고 얘기를 안 해놓고서 갑자기 무슨 여주연이 몰랐어요 근데. 근데 주말 우리가 이제 월요일까지 휴무였잖아. 네. 부산을 갔다 왔잖아. 그래서 네가 부산에서 한 3일 동안 얼마나 에너지를 다 쓰고 와갖고 회사에서 힘이 다 빠져있나. 나를 포함해서 셋은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저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지인 어때? 그러니까
이러고 있더라고 지희가. 그러니까 지희야, 이런... 지희야 뭐 걱정 있어? 그러니까 없어요. 정확해 이 표정으로. 갑자기 혼자 생각이 많았어요. 찍어야 잘 되는데 놀고? 잘 놀고 부산에서 잘 이제 놀고 출근해야 된다 했는데 비행기 좀 안 되니까. 아, 이제 안 되니까. 네. 그러면 약속을 한번 해달라 그래요. 그냥 아무렇게 찍어도 좀 봐달라고. 봐달라고. 이런 좀 봐주세요 영상들. 아 약속. 어때 지금 밖에 비도 내리는데 시원해? 좀 얘기하니까? 아 얘기하니까 좀 시원해요. 아, 이렇게 얘기하고 털어버려. 어, 이제 좀 얘기 끝나가니까. 네가 훔쳐가는 가요 이제. 가자.